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비섭 사건으로 정치권에서 이 새해 연초부터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선거가 한 90일 좀 늦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여러 가지 정치 행사가 많은데다가 이재명이 갑자기 비섭됐다고 하니까 이 사건이 자 정치권 전체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 역풍이 불까봐 국민의힘에서도 자 이 건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에 대해서 자 이 쾌유를 빈다 이렇게 말하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제 대전에 가서 이 신년 이 인사회 뭐 이 행사에서 자 이 본인이 먼저 이재명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쾌유를 빈다고 하니까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 이 사건은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쾌유를 빌고 우리나라 정치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한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흉기를 휘두르고 이런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성숙한 시민들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 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쇼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그게 나중에 자칫 역풍이 불까봐 그래서 차단하고 마치 자기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한 것처럼 지지자들도 자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과 격려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테러 상황은 이 나중에 한쪽에서 치명적으로 이용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말을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건 사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재명은 가만히 있어도 의혹 동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도 이 사람은 막 저 걸음걸이가 진짜 걸음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짓말과 가짜와 왜곡, 조작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테러를 당해서 병원에 수술해서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그게 중환자실에 갈 사안인가? 그게 수술을 할 사안인가? 왜 부산대학교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사례글을 올렸던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젯밤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긴급하게 지금 경찰이 추적해가지고 붙잡았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자 광주 광산구 광주에 갈 예정입니다. 자, 광주에서 당원들과 신년 인사회 등등을 할 예정인데, 그런데 어제 밤에, 한 40대 남성 A씨가 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겁니다. 자, A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인터넷 사이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살해하겠다 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 경찰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를, 자, IP를 추적해가지고 긴급하게 체포를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오늘 새벽에 5시 20분쯤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서 A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종 정치인들에 대해서 위협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야 각각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 많은 인원을 경찰이 배치를 해서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도 한 40여 명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지자로 가장하고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실제 이재명도 그 당의 당원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에도 부산에서 행사에 보였고 그래서 뚝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어저께 그런 범행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자 이건 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틈에 서서 사진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은 그러다 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살해하겠다라고 한 것은 자 이게 대한 보복 앙심을 품고 이재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지금 이 개딸들을 비롯해서 이재명에 대한 비습에는 윤석열 정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야기 나오니까 이걸 묻으려고 했다. 이렇게. 자, 그런 것보다는 더더욱더 지금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안민석이나 이경 같은 경우, 자, 이경도 이재명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말하자면 이념 갈라치기,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이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중에 목 부위 습격을 당했는데, 자, 이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면서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한
그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서는 진정 국민을 위한 계획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 것은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이권 카르텔들, 노조라든지 조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운동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건데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경이 완전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여옥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국민 테러. 자, 이렇게 이런 황당한 사고를 당한 자가 공당의 부대변인을 하고 배지를 꿈꾼다는 게 대국민 테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복 운전사 다운 시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복 운전사 다운 시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익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라 했는데 자, 이 이경은 이렇게 마구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뿐만이 아닙니다. 안민석도 이건과 관련해서는 자, 반 이재명으로 국가 사회적인 어젠다가 없다면 계속 병석에 있는 또 이 수술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낙연을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로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이미 잦아들 수밖에 없다. 멈출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다 이용하고 조금 더 하면 선전 선동을 하는 이런 추세인데 자, 그래서 이 건을 보면 정치권에서 먼저 차단해갖고 이 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저격하거나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벌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살해하겠다. 그것도 광주에 오늘 방문하는데 광주에 있는 한 40대가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정치권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일정을 상당 부분 축소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에 가서 대구에서 그 당원들과 신년 인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저녁에 신년 하례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일정들을 축소하겠다.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합니다. 나머지 일정은 다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특검 법안이 올라오면 바로 반려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멈춰 있습니다. 특검 법안 자체가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테러 사건, 이게 이제 테러인지, 뭐 자작극인지, 뭐 하여튼, 너무나 의혹이 많은데, 그런데 일반 언론들은 이 규정을 테러다, 이렇게 규정하고, 정초부터, 자, 이 극한 정치가, 혐오 정치가 불러온 대한민국 정치가 멈췄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극한 정치, 혐오 정치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철협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이런 정치를 시작한 쪽이 그쪽입니다. 여기는 방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술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쓰고 있는 사법 방해 조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은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자, 이런 사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상황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 16cm 가량, 이게 과거에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도 일반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 가지 않고. 그런데 1.5cm라고 하는데, 여기 수술을 하고 발표도 서울대 병원에서 하다는 것을 취소해버리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혈전이 있다, 뭐 혈관이 다시 손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왜 부산대학교에서 수술을 하지 않았나. 의사들이 더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살해하겠다 하는 협박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전반적으로 옥죄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뭔가 거대한 뭐 업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SNS 상에는 아주 흉흉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에 대한 상황은 뭐 이게 이번에 한 번이라면 그렇다 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보면은 거짓말과 조작과 왜곡과 술수가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국민들은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흉계도 왼손에 들었고 오른손에는 뭔가 휴지에 감춰있는 나무젓가락 같은 건데 거기에 찔렸거나 스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상이 아니고 열상이라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경미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열상 1.1cm라고 했는데 나중에 1.5cm라고 또 정정했습니다. 이건데 이걸 가지고 응급 수술을 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갔다. 그러면 왜 부산대학교원에서 전국 외상센터 권역별 1위 병원인데 거기 하지 않고 서울대병원 왔을까? 이게 모든 의혹들이 지금 갈수록 전폭되고 있고 문제는 이 가해자가 바로 민주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현지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살해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는 말과 글이 아니라 흉기가 난무하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정치권이 그야말로 폭력으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럴 때일수록
집권 여당 또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명분만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는 또 저들의 수법에 논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